안녕하세요. 오늘은 짜잔 여기 있는 랭키스 드래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셔터랑 미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가 매장에 원래 있던 아이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 친구들. 짜잔. 저희 매장에 포맥스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금 지내는 중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기특해. 앙컷수컷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쌍단위로 분양을 하고 있고 랭킨스 되게 좋은 장점이 비어디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성체 크기가 되게 작아요. 비어디보다는 한 요 친구의 3배, 4배 정도가 비어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도 일단 이렇게 온순한 편이고 보시면 되게 귀엽습니다. 약간 악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포맥스에 키우시게 될 텐데 삼자 크기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삼자 사육장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자에서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아 얘네는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비어디도 너무 예쁜데 성체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성체 크기가 너무 커서 조금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져서 버릇하면은 성체 됐을 때도 그렇게 성격 원하지 않게 잘 자라거든요. 새로 들어온 랭키스 앙컷들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치 보네요. 얘네 키우는 방법은 비어디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맥스 온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팟, 왼쪽에는 UVB 켜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이것만 꺼주시고 아침에는 다시 UVB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재는 똑같이 이렇게 코코아스크 써주시면 되고 물그릇 그리고 은신척 그리고 유목. 유목이 되게 중요한데 얘네들이 규목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스킹존 바로 아래에 유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방금 교감이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유목도 되게 여러 가지라서 원하시는 모양 있으시다면 오셔서 고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싫어? 안녕. 얘들이 들어올 때 성격이 순하지 않으면 어쩌나 저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엄청 순한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지금 얘네들이 부분 탈피를 하는 애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때 벗겨지듯이 약간 조금씩 나누면서 탈피를 하는데 일부러 안 벗겨주셔도 얘네들은 탈피를 잘 하는 종이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게 들어온 편은 아니라서 또 작으면은 얘네들이 작다 보니까 빨리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딱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됩니다. 출양 조금만 더 하시면은 메이팅 가능한 사이즈로 잘 들어왔어요. 다른 애들 보여드리면 짜잔. 얘네들은 화이트 알비노 5855 아울로트리라고 하는 애들인데 되게 손가락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엄청 작아요. 얘네들이 생명력이 되게 강해가지고 뭐 팔 하나 잘리든 아니면 뭐 꼬리 쪽 잘리든 다시 재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먹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뜯어 먹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키우실 때는 애기 때는 그래도 한 마리씩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온도는 20도 미만이었을 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수온은 18도, 19도 정도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20도 이하? 네, 20도 이하. 그리고 20도 이상, 25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키우면은 여기 옆에 있는 이 뿔 모양 있잖아요. 네, 아가미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못생겨진다고 해요. 네? 녹아요? 녹는데요. 그런데 또 온도가 아래로 낮아지면 또 다시 난다고 하니까 물이 수온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지금 제일 큰 아이를 봐도 엄청 조그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시면은 화질이 조금 깨지는데 이렇게
지금 뿔 모양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사는 뉴트 애들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는 금박이 뉴트라고 하는데, 와 세상에 온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알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사장님께서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뉴트가 저희 매장에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뉴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